2012년도 2회 시험 봤던 거네요. 그렇죠? 99페이지, 제10회 1과목. 멀티미디어 특성,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게 디지털, 쌍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 네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판에 가면은 여기는 종류별보기라고, 이건 옛날에는 종류별보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제어판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 범주죠, 범주. 범주는 그룹별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을 해다 그랬는데, 모양 및뭐 개인 설정, 여기는 옛날엔 테마라고 되어 있고, 뭐 시스템이 보안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성능 및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고, 그게 약간 좀 달라진 것 뿐입니다. 자, 보시면은, 모양 및 개인 설정에는,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면, 모양 따지는 거예요. 모양 따지는 거고, 사용자 계정으로 가면은, 계정 설정하는 거고요. 하드웨어 및 소리에 가면은, 기계적인 내용 찾는 거고요. 모니터라든지. 시스템 및 보안에 가면, 컴퓨터 기계적인 내용도 있고, 네트워크 통신에 관한 것도 있고 있겠죠. 근데 지금 네트워크와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 홈 그룹,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트워크는 시스템이 보안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룹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의 보안은 보안에 관련된 걸 하는 거죠. 통신은 어디로 하는 거야? 네트워크 및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홈그룹을 지정하든 뭐를 하든 하는 거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작은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으로 보면 개개별로 보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그룹별로 보게 되면, 범주로 보게 되면은 어느 그룹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보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충 접근성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고, 하드웨어 소리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내용과 사운드에 관한 소리 짠짜라짠 이런 소리에 관한 거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은 통신에 관한 얘기겠고, 대충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만 봐도. 예.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답은 네 번째다. 3번.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 도메인을 알죠? www.naver.com 하는 도메인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일단은 인터넷은 IP가 있어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메인을 IP로 바꿔줘야 갈거 아닙니까? 그게 DNS 서버죠. DNS 서버. 휴지통 비우기를 했어요. 휴지통 비우면 휴지통이 없어지잖아. 다 지워지잖아. 복구할 수 없죠. 휴지통 비우기 하기 전에 휴지통을 복구를 해야지. 예, 첫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휴지통도 정렬할 수 있어요. 내 보기 편한 대로. 그 다음에 바탕화면이나 다른 폴더로 끌어다 놓으면 복구가 되는 거고요. 예. 특징도 좀 보셔야 됩니다. 특징도. 5번.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한다. 인터넷 프로토콜 등록 정보 창에는 서브넷 마스크, IP 주소, 게이트웨이, DNS 이런 건 지정하지만, 홈페이지 주소는 어디서 지정해요, 우리가?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인터넷 옵션. 거기 들어가면, 아까 제가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서 홈페이지 주소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랑은 다른 거죠. 이거는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기계 설정하는 거죠. 설정하는 것이고, 설정이 되면 네이버로 가든 뭐 야후로 가든 구글로 가든은 내 마음인데, 홈페이지 주소는 그웹 브라우저에서 설정하는 거죠. 그다음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작업 선택의 순서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일단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가서 제거하면 돼요.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여기 프로그램 제거로 가셔서 여기 설치된 프로그램을 보시고,
울초발 깔려있고, 뭐가 깔려있고, 많이 깔려있네. 그랬죠? 많이 깔려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 없으면 선택하고, 지우면 되겠죠. 아도비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살림다리가 많아요, 이 안에 지금. 스카이프도 설치가 되어있네요, 스카이프도. 그 다음에, 뭐, 한글 2007, 2010도 설치되어 있고. 선택하고, 제거하면 됩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운영체제 일반에 관한 문제인데,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집니다. 제어와 처리. 밑에 해설이 있네요. 좀 볼게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제어 프로그램에는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또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슈퍼바이저. 이게 제어예요, 제어. 컴퓨터 안에 윈도우가 작동이 되게끔 하는 제어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감시 프로그램을 영어로 슈퍼바이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문서 편집은 뭐냐면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처리 프로그램. 메모장 이런 거 있죠. 그림판 이런 거는 처리 프로그램이야. 우리 흔히 말해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 편집 프로그램은 제어에 속하는 게 아니다. 처리에 관한 것. 근데 사실은 처리 프로그램은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또 사용자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아리한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고, 메모장은 윈도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메모장이나 계산기나 이런 거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간에 제어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드시면 되고. 그다음 그 8번 문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TRACERT, TRACERT라고 쓰고요. 한칸 띄우고 www.naver.com을 쓸 거예요, 제가. 그러면 네이버로 가기 위해서, 네이버로 가기 위해서 어디 어디를 거쳐가냐 이거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갑니까? 뿅! 한번 해운대 해수욕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고속버스 타고 간다 그러면 고속버스 타기 위해서 지하철에 가서 몇 호선을 타고 어디서 내려서 여의도역에서 내려가지고 9호선을 타고 터미널에 내려서 거기서 지하버스를 타고 어디서 거쳐서 어떻게 해서 도착할 거 아닙니까? 자영업을 타고 간다 그러면 어느 톨게이트를 지나서 어느 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 가는 경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그 지도 경로 찾는 거 많이 해보잖아요. 모르는 길 찾을 때. 그럼 뭐 어느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다른 버스를 환승하고 이런 정보 보여주는 거 있죠? 그게 트레이스 RT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가다가 교통 시간이 만료됐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네. 어쭈 우리 다시. 175점, 126점, 127점, 202가 이게 네이버야? 어디야? 하여튼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다. 텔넷은 여기서 지금 명령이 안 먹을 거예요. 텔넷 명령이 안 먹을 거니까 뭐 못하고. IP 컨피그는 뭡니까? IP 값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다.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대요. 프로토콜과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 게이트웨이. 브릿지는 같은 거 연결하는 게 브릿지고 증폭하는 거고.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된다. 같은 프로토콜 연결하는 게 브릿지고, 다른 프로토콜을,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 그거는 게이트웨이고. 10번, 범죄 행위. 신용정보를 유출했대요? 음란물을 유출했대요? 예. 딱 봐도 일단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방송인인데, 이 사람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가, 우연찮게 알게 된 건지 몰라도, 그렇게 해갖고 막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기억은 황현정 아나운서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남편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다음 있죠, 다음. 다음 사장했어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근데 다음에 있는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제, 해킹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사장이니까, 예, 찾아냈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못 찾을 겁니다. 누가 했는지. 사실은 그래요. 자, 프리웨어를 다운로드, 프리웨어는 공짜잖아. 알약을 다운로드 받았대. 집에서.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는 이상이 없다. 자.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내가 어디 어디를 다녀갔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 자, 이거죠, 이거. 여기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디를 다녀갔는지, 제가. 그저께는 없네. 오늘 것만 보이네. 그랬죠? 오늘 것만. 기본이 20일이고요. 기본이 20일이고, 최대 999일까지 기억시킬 수 있어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어디 어디 다녔는지 알 수가 있겠죠. 북마크는 즐겨찾기고요. 북마크 책갈피라고도 얘기하죠. 책갈피. 자,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뭐 이런 거 순서되는 거니까 이건 뭐 과거에는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13번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파티션이 다르면, 파티션이 여러 개면, 파트너 두 개나 세 개가 되면은 운영체제를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할 거라면 굳이 설치할 필요 없죠. 파티션이 두 개인데 윈도우 7만 두 개 깔면 뭐 할 거냐고. 윈도우 7도 깔고 윈도우 8도 깔고 해야 편하지. 네. 그것이 하나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번. 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 회로를 사용하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를 사용합니다. 논리 회로는 디지털이고 증폭 회로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 윈도우 7을 사용하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있는데 그걸 레지스트리라 그래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 명령에다가 regedit 레지스트리 편집기라는 것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뜹니다.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 안에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기 있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에 가서, 또 어디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윈도우즈 영역에 가서, 설치되는 프로그램 목록을 보고, 이게 설치된 목록들이에요. 윈도우상에 설치된 프로그램들. 근데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에 가서 제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거가 안 되면 여기 와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커렌트 버전에 쭉 언인스톨이라고 있어요. 얘가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이에요. 이것들을 다 일일이 여다보면 얘는 삼성전자에 사용하는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비주얼 C에 관한 어떤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예, 어떤 걸 클릭해 보면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우리말로도 보여요. 여기 보면
한컴, 한컴이죠. 고클린이고, 이거는 구글 크롬이고, 폰트 코어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여요. 우리말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직접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셔도 되고, 삭제. 또 이렇게 코드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는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떠요. 뭔지. 이거를 가지고 삭제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삭제하고 나면 바로 적용이 돼요. 일반적인 건 삭제하고 나서 우리가 저장 이런 명령을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제거의 기능에 들어가면 제거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레지스트리는 일단 명령을 걸어버리면 바로 적용이 되니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또 레지스트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명을 안 하죠. 예. 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대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죠? 임시 파일을 제거하고 휴지통을 비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능줄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디스크 검사를 수행해서 파티션을 왜 제거해? 파티션을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파티션을 제거하면 윈도우 7에는 이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파티션을 제거하면 데이터가 다 지워져요. 공간 부족해서 집을 늘리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집이 부서진다고, 사간사리가. 그러니까 네 번째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자, 음성 데이터라고 되어 있네요. PCX, JPG, DOC는, JPG하고 PCX는 이미지고요. DOC는 MS 워드 파일이고요. 웨이브는 예, 오디오 파일이죠. 음성 데이터. 컴퓨터를 켰는데 안 켜진대. 전원을 켰는데 부팅이 안 된대. 그럼 전원 장치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부팅이 안 될 수 있지만, 단편화가 발생하면 부팅되는 시간이 좀 느려지겠죠. 조각 몸을 실행하면 좀 빨라지겠고, 두 번째는 좀 아닌 것 같고. 윈도우 7에서 파일이 복사되는 거. 자, 아까 제가 메모한 거하고 똑같네요.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걸 끌고 오면 복사가 되고요. 같은 드라이브에 있는 걸 끌고 오면 이동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메모에서 같은 드라이브에서 끌고 오면 이동이고, 다른 드라이브에서 끌고 오면 복사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1번은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걸 끌고 왔으니까 복사가 되는 게 맞고요. 2번은 같은 드라이브에 있는 걸 끌고 왔으니까 이동이 되는 거니까 복사가 아니죠. 두 번째가 틀린 거죠. 3번,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걸 끌고 왔어요. 복사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왔어요. 같은 드라이브든 다른 드라이브든 컨트롤 누르면 복사, 쉬프트 누르면 이동, 이거죠. 답은 두 번째가 맞고요. 오, 윈도우에 있는 개인 설정 창이에요. 개인 설정 창. 여기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는 옛날 화면 내용이고요. 아이콘의 정렬 순서를 지정하는 건 어떻게 돼요? 아이콘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아이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인 설정 굳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는 들어가도 갈 수 없어요. 그냥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정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드라이브 또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이거 옛날 거니까 그렇고, 개인정 설정인데 들어가지 않고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말이네요. 우리 실기 시험에 count if else 시험에 나왔었나요, 함수가요? 이거는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일 땐 복수형의 조건을 쓰는 겁니다. 복수의 조건. 자, 볼게요. B2. B11번째까지 B2니까 교육팀이래, 교육팀. 교육팀이고 C2래. 그러니까 교육팀 과장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거죠. 교육팀 과장이 한 명, 저 밑에 두 명, 두 명 있네. 교육팀이면서 과장인 사람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잖아요. 두 명 답이네, 뭐. 새로운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거냐, 새로운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거냐,
개인용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거냐,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거냐, 있지만, 작업 통합 문서라는 말은 없어요. 작업 통합 문서가 뭐야? 작업 문서 저장? 작업 문서 저장은 있죠? 엑셀을 내가 막 열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다음에 다시 열려 그러면, 일일이 다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작업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러나 작업 통합 문서라는 말은 없고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카운트 A는 숫자가 숫자든 글자든 하여튼 뭐가 비어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네요. 3번이 맞는 말이네. 카운트 if는 조건부 개수잖아요. 조건부 개수는 숫자든 글자든 조건에 맞으면 다 셉니다. 다 세요. 머리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네요. 하이퍼링크죠. 뭐 이거는 네 번째 하이퍼링크. 시네리오야. 오 잠깐만요. 화면이 좋지 않아. 자. 자, 시나리오 요약에서 지금 보니까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값은 이거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추가되어 있네요. 그랬죠? 현재 두 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는 말은 맞고요. B2의 값이 변하면 D2의 내용이 결과가 바뀌는 거죠. 당연히 D2는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계산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B2는 당연히 D2와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 연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B2 외에 최대 몇 개까지 지정하느냐 하는 게 나왔는데요. 32개까지. 그러니까 B2, B3, B4 해가지고 32개까지를 직접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가 현재는 두 가지잖아요. 판매량 감소와 증가 두 가지인데 그런 시나리오를 63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의 개수가 변경되는 셀의 개수는 32개고 시나리오 개수는 63개고 좀 보기를 달리해야 헷갈릴 수 있겠죠. 직책이 과장인 사람들의 급여 총액의 합을 구한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뒷섬을 써야 되겠죠. 뒷섬을 써야 되는데 뒷섬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괄호 열고 처음부터 끝까지 블록 잡고 이때 급여 총액 항목이니까 5라고 쓰면 되나요? 2에 세 번째라고 찍어도 되고 5라고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직책이 과장이니까는 B2, B3, B4를 쓰든지 아니면 C 13번째, 14번째를 쓰든지 간에 하면 되겠죠. 1번 보기는 A3부터 E11번째를 맞아요. 두 번째도 그 앞에는 맞고 세 번째는 5를 먼저 썼으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느 항목에 계산할 건지를 뭐 순서로 지정해줘도 되고 5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2에 5라고 써야 되는데 이 책에는 2의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2의 3이라고 쓰는지 5라고 쓰면 되겠죠. 1번도 2번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조건이 뭐냐면 직책이 과장이니까 C13번째 14번째란 말이에요. C13번째 D13번째는 직책이 급여총액이잖아. 그런 말은 없지. 이렇게 쓰는 말은 없지. 1번이 답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1번이. 예. 차트에 관한 설명. 수당 지급 차트 한번 볼까요? 장기홍, 이승현, 김영심 이런 사람이 나와 있고 근속연수와 경영연수는 네, 지금 좌측에 있는 값을 가지고 보고 있고 수당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보고 있는 거고 두 개 차트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그 이중축 혼합형이네요. 맞고요. 근데 겹치기는 지금 하나도 안 겹치고 딱딱 붙어 있으니까 0이고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레이블? 레이블 값이 없죠? 기본 가로축 제목이, 기본 가로축, 가로축이 뭐예요? 여기 밑에 사람 이름인지, 이런 게 없죠? 답은 3번이네요. 레이블 값이 지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해설 보시면, 거기에 뭐 정기용이가 얼마고 이승현이가 얼마고 하는 숫자 값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그게 레이블인데, 일단 레이블은 없다. 28번. 워크시트에 숨겨져 있는 C열과 D열을 다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C, D의 바깥쪽, 그러니까 B서부터 B, C, D, E까지 블록 잡고. 숨기기 취소 그러면 되지. 하고 D가 숨겨져 있으니까 C, D 겉에 있는 B하고 E까지를 블럭 잡아서 숨기기 취소하면 돼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보면은 B에서 E까지 들어간 다음에 보기에 가서 창그룹에 가서 창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고 말고 하는 거니까 숨기기 취소하면 창을 워크시트를 숨겼다든지 할 때는 숨기기 취소를 하면은 워크시트 숨기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칸이 숨긴 거니까 그냥 네 번째처럼만 하면 돼요. 예. 29번 법례. 법례란 차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마우스로 법례를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 조정이 안 되죠. 법례에 가서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라고 하면 알아서 차트가 조정이 되지만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 해버리면은 그때는 꽝 되는 거예요. 30번 매크로. 답은 네 번째가 되겠죠?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키를 변경한 경우에는 내가 합기구하는 매크로를 컨트롤 A라고 지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트롤 A가 아니라 나 컨트롤 B로 바꾸고 싶으면 합계고하는 매크로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매크로 다시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매크로가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B를 눌렀을 때 변경되니까 옵션에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는 아니죠. 두 번째가 틀린 말이지. 자, 그 다음 서식.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네, 뭐. 5136, 5136. 5135, 600인데, 뒤에 1000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는, 5135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반올림을 해서 5136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니까, 뭐,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 3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100만 원 다음에 따옴표가 빠졌죠? 요거. 100만 원 다음에 따옴표 열고 100만 원하고 따옴표를 닫아야 되잖아요. 안 닫으면 안 돼요. 3번도 틀린 거야. 근데 이날 시험 봤을 때 감독관이 그랬을 거라고. 3번 보기 뒤에 100만 원 뒤에 따옴표 넣어주세요라고 했을 거라고. 만약 그 말이 있었으면은 답은 4번이고, 만약에 따옴표라는 말을 안 했으면은 3번, 4번 둘다 답으로 인정하겠고, 따옴표를 아예 안 쓰면 100만원이라고 쓰면 알아서 따옴표가 찍히지만 따옴표 하나만 쓰면 안 된다고. 썼으면 막아야지. 열었으니까 막아줘야 되는데 아예 안 쓰면 자동으로 생긴, 우리말은 자동으로 생긴다 그랬죠, 메시지가. 기본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가. 데이터 요소가 뭐예요? 데이터 계열을 포함하는 값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계열을 포함하는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레이블이고, 요소는 뭐예요? 막대가 올라온 거잖아, 막대. 20이면 20, 30이면 30만큼 막대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게 요소고, 거기에 20이다 30이다 숫자를 쓴 거는 레이블이고. 둘 다 지금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법례나 레이블 제대로 돼 있고요. 이건 뭡니까? 1, 2, 3, 4, 5, 6 빼기 1, 2, 3, 4, 5, 6, 7 이거는 뭐다? 이때 성별 코드가 요건데 이제는 이런 유형 문제도 안 나와요. 왜?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못 쓰게 돼 있잖아요. 함부로 이런 유형이 안 나오겠지인데 자 1번은 뭡니까? 자 모드 모드니까 뭐예요? 요거를 2로 나누었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13 남자니까 남이라고 나오겠죠? if는 뭐예요? 2냐 혹은 4냐 또는 5하로 당연히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돼요. 직접 물어볼 때는 따옴표에다 물어봐서 2 또는 4일 때는 여자고 아니면 남자고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얘 글자가 1이면서 3인 and를 쓸 수는 있어요? 1이면서 3일 수도 있냐고 1이거나 3이겠지 5R을 쓰면은 and가 아니라 5R을 쓰면 되는데 이때 따옴표 1, 따옴표 3을 써야 되는 거지 두 번째 보기처럼 3번은 무조건 여로만 나와요 왜? 일단은 and 안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1이면서 3일 수는 없으니까 남자는 아니잖아. 이게 여자로 나오겠지. 네 번째는 뭐죠? 1, 2, 3, 4에 따라서 남녀, 남녀니까는 이건 1이니까 남자가 나오겠고. 3번이. 4번 문제가 4번 보기가 제일 편해요. 4번이 제일 편하지. 1번도 보기 좋고, 1번도 보기 좋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별 코드가 0, 아, 9, 0,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9번과 0번 쓰시는 분도 있어요. 180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9번과 0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생존에 계시면 115세, 116세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생존하신 분이 있겠죠. 그런데 추수함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아홉 번째는 만들 수 있는데 0번째는 못 만들잖아. 0번째는 못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갖고 홀수냐 짝수로 판별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9번과 0번을 쓰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을 안 하신단 말이야. 사회생활을 집에서 그냥 조신하게 계시겠죠. 어르신들. 그럼 1, 2, 3, 4, 5, 6을 쓸 텐데 그때는 그냥 남녀, 남녀, 남녀만 써도 찾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다른 이로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서식 파일로 저장하면 XLTX죠? XLTX요. XLTM은 뭡니까?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이죠.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이에요. T는 서식이고 M은 매크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에 관한 기능.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근데 엠퍼센드 쓰고 특수문자 쓰면 글자죠. 숫자가 아니죠. 숫자는 오른쪽에 들어가는데 1 한 칸 띄고 2 쓰면 뭐가 돼요? 글자가 되죠. 숫자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완전히 틀린 거지. 그 다음 피벗 테이블에 관한 보고서. 이건 뭘까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새 워크시트를 지정하면 뭐가 되죠? 시작위치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기존 워크시트는 위치를 지정하죠? A의 20번째 줄에 달 건지, 그런데 내가 그냥 다른 워크시트 출력할 거야. 그럼 알아서 들어가요. 알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커말 자격증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지정하는 거를 하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근데 ITQ 시험에는 새 워크시트 출력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새로운 워크시트에서 출력을 할 때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새 워크시트 자체만 있는 거죠. 뭐 알아서 들어가겠지. 그걸 알아서. 그 다음 문제, 이 37번. 새 창은 뭐예요? 새 통합 문서를 만드는 건 새로 만들기지. 여러분들, 워크시트 1번, 시트 1번에 있는 내용을 윗줄과 아랫줄, 저 윗동네하고 아랫동네를 보려면 나누기를 하죠. 그런데 A라는 파일 안에 시트 1번과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시트 1번과 시트 2번을 같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는 시트 1번이고 하나는 시트 2번인데 시트 1번과 시트 2번을 어떻게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 창을 눌러주면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창이 두 개로 이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정렬해 볼까요? 자, 세로 정렬하면 하나는 시트 1번이고 하나는 시트 2번이란 말이에요. 여긴 시트 1번이고요. 여기 시트 1번이고 여기 시트 2번이에요.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잖아요. 같은 시트 1번을 같이 볼 거라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이 볼라 그러면 이렇게 나눠도 되고 굳이 이렇게 안 나누고 어떻게 하죠? 나누기 하잖아요, 나누기. 창을 나눠버리면 위아래를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트를 따로따로 볼 때는 새 창을 눌러서 열어서 보는 거예요. 새 창을 눌러서 정렬을 시켜가지고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통합 문서를 만드는 거는 새로 만들기지. 새로 만들기. 1번은 아니다라는 거죠. 38번. 토익 점수 5위까지 보여주게끔 하는 기능을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여기 항목, 학과명, 성명, 토익이란 점, 이 항목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물어볼 때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순위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 참, 아니요, false 이렇게 뜬다 그랬잖아요. 그럼 false나 true가 뜨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토익이라는 항목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엑셀에서 여기다가 는 5가 뭐 6보다 크냐 작으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점수 이렇게 쓰면은 여기 항목 이름에 이제 점수도 있고 뭐 이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조건을 썼더니만 false나 true가 나오면 이 이름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 비워두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로 다른 이름을 써야죠. 뭐 조건을 쓰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점수라고 쓴 거야. 그래서 근데 3번은 랭크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봤지만 4번은 뭐예요? 다섯 번째로 큰 값을 출력하시오 라고 했잖아. 그럼 값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때 점수라고 쓰면 안 되지. 그때는 항목 이름을 써야 되고 true나 false가 나올 때는 그때는 다른 이름을 써야 되고 안 쓰든지. 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자, 자료를 숨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죠. 여기다 글자를 뭐를 썼는데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세미콜론 하나 둘 셋을 쓰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세미콜론이 뭐 하는 거라 그랬지? 조건식에서 양수, 음수, 0, 그 다음에 문자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써버리면 양수일 때 없고 음수일 때 없고 0일 때 없고 여기 양수, 음수, 0, 문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마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다 숨길 때는 세미콜론 3개를 써주는 거예요. 예. 자, 40번 문제.
정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렬에 관한 거. 옳지 않은 거 됐어요. 표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으며, 병합된 셀은 맨 아래 정렬된, 병합을 하면 정렬을 못 합니다. 어디는 하나고 어디는 두 개잖아요. 병합을 하면 셀이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름인데, 여기는 점수고 여기는 이름인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다가 병합을 시켜버리면, 얘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보세요. 얘는 각각의 요소가 있는데 얘는 하나를 합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다 보면 얘가 걸리고,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하다 보면 얘가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정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렬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정렬 병합을 풀어야 돼요. 병합을 따로따로 풀어서 정렬한 후에 아니면 얘를 빼고 나머지만 정렬하든지. 나머지만 정렬하든지. 근데 중간에 있는 게 병합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는 게 병합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얘를 옮겨놔야 돼. 다른 걸 옮겨놔야지. 얘하고 얘하고 따로 요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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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잡아서 정렬한다고? 그런 말은 없으니까. 맨 아래 정렬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